1996년 이후 진행된 단위 확장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밴쿠버 국제공항 터미널 확장 공사가 끝나고 이제 대중에게 완전히 개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.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POD 인터내셔널 윙, 약 30만 평방 피트 규모로 8개의 게이트와 4개의 제트브릿지, 4개의 원격 스탠드 버스 게이트를 가진 건물로 YVR에 상당 규모의 인원 수용량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 6월 2일자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항공편과 함께 첫 개시를 하게 된 POD의 새로운 게이트는 앞으로의 역할에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테마라 부르맨 밴쿠버 공항공사의 대표 겸 CEO는 새로운 POD는 많은 수의 여행지와 항공사를 더 많은 목적지와 연결하며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사업, 경제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우리 지역 사회와 경제에 상당수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2017년 12월부터 3억 달러의 규모로 진행되었던 POD 공사는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 영향으로 4개월간 중지된 바 있습니다. 이후 같은 해 늦은 여름 재개된 공사는 2021년 완료에 이르렀지만 승객수의 감소로 인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2021년 11월까지 이용되지 못했습니다.